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화나네요. 아, 진짜 억울로 끌지 마, 진짜. 억울 안 끌릴, 채팅창 안 볼게요. 그냥 내 게임 할게 사겠어. 괜히 그 팬미팅인 건 뭐고, 씨. 그, 헛소리 하느냐고, 지금, 씨. 야! 팬미팅 안 해, 씨. 안 한다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안 읽을 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늘 밤은 좀 혼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해요. 어그로 안 끌려. 어그로 안 끌릴 거야. 어그로 안 끌릴 거라고. 철원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채팅창 안 볼 거예요. 나 그냥 게임만 한다. 됐다. 저그전이에요.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기겠어. 아, 오늘 패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오랜만에 스타 했다 쳐도 이거 너무 패가 너무 많잖아. 집중합니다. 저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방해하지 마세요. 예, 채팅 안 쳐도 돼요, 오늘은. 채팅 안 쳐도 됩니다. 쳐달라고 안 할게요. 조용히 보세요. 조용히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방금 테러 너무 못했어. 근데. 너무 화나. 화나서 안 되겠어. 게임을 하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대한테 지는 건 너무 화나거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채팅창 읽지 않겠습니다. 채팅창 안 볼게요. 진짜 게임만 본다. 자, 일단 포지 더블엑스스 사례방에 앞마당을 가정 안에 보면서 맞춰가는 플레이. 앞마당 없어. 어허, 여기 기다렸죠. 때려줬죠. 선빵 때렸죠. 이겼죠. 여기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원캐로 멀티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어차피 사례방이 앞마당 못하면 그거야. 그래서 이제 드론 정찰 오면서 상태 파악하고 저글링 뽑고 한단 말이지. 그럼 나는 원캐논 그리고 앞마당 그리고 게이트로 지으면서 막기. 이 순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오버리 이제 나왔죠. 이거는 구발업 절대 아니고요. 그 드론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구발업이 아니. 구발업이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구발업이 아니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냥 구 드론이네요. 네. 어? 아. 이러면 사내방이 그거야. 어차피 저글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하면은 별거 없어요. 사내방 빌드 굉장히 안 좋은 빌드 선택하셨네. 나 랜덤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니까 딱. 드론이랑 오버로드 나오는 타이밍 구발업 타이밍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사례방이 그냥 구드론 저글링을 찍었다. 근데 저 저글링으로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지금 심지가 이렇게 잘 돼있고 발업도 안된 저글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때 우리는 가스 올리면 태클 올리자. 부족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네요. 웬마해서 안 합니다. 웬마해서 안 하는 게 이득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상대방이 캐논을 지어도 본인이 그렇게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가끔씩 방심하는 프로토스들한테 통하겠지만 저한테 절대 안 통하지. 그럼 리카우 까는 건가요? 위치도리카우의 치인데 큐 큐 큐 큐. 리카우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원. 천천히. 아, 똥마려. 아, 큰일 났다. 집중하니까 똥마려. 집중을 엉덩이로 했어 지금. 큰일 났다. 엉덩이를 집중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덩이를 집중해버렸어. 아, 큰일났다. 아,
아, 나 똥 마려운데. 아, 잠깐만. 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와, 망했다. 와, 나 진짜 어떻게 하냐. 아,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참아봐, 참아봐. 이티야, 한 판만. 한 판만 참고 가자. 방송 분량은 뽑아야지, 이티야. 오늘 진짜 분량 없다. 영상 편집해야 돼. 나 올릴 게 없어. 이티야, 유튜브 쉬면 안 돼. 야근한다, 그러다가. 침착해. 나 분량은 뽑고 쏴야 돼. 쌀 거면 천천히 쏴. 아슬 두 개로 캐고 있었네. 아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실수하고 나. 피피를. 피피, 피피. 피피 치면 안 돼요. 피피 치면 안 돼.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사내방,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니까 레어가 너무 늦거든, 저거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처리를 막 여러 개 지었나? 아, 잠깐만!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떻게 하냐. 아, 나.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똥 들어간다, 똥 들어간다. 아. 아. 아, 잠깐만. 사실 바지에 싸도 저희는 모른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좋았어. 내 기분이 안 좋지. 공격을 시작하자. 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큰일 났네. 준비가 끝났다. 빨리 스카우트 할게요. 일단은. 도움이 필요한. 아, 근데 리카우 가면 늦게 끝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아, 질카우스 갈까? 아, 질카우 가자. 아, 질카우. 아, 이거부터 찍는 게 아니지. 아유, 지금 봐봐. 전투 준비 완. 리카우 가만. 아랴끄나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아이고, 아이고. 감사, 감사. 아,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라고. 아씨, 이거 누가 가야 되잖아. 레어 안 올렸네요. 네. 근거 없는 상황이야. 전투 준비 완료. 아무리 공격 받고 있어. 공격을 시작하자. 나도 털이 났어. 그냥 나는 그건 것 같아. 사내방이 그 드론으로 시작해서 다 느린 것 같아. 히드라는 원래 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다 올린 다음에 온 거예요. 지금 사내방은 엄청 늦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내방 다 꼬였어. 예, 네. 다 꼬였어, 다 꼬였어. 업그레이드 공격을 시작하자. 나도 털이 다. 사내방한테 질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뚫리지만 하면 지지 않을 것 같고. 웬만해선 안 뚫릴 거. 리버 나오면 막히고요. 웬만해서 막을 거. 웬만해.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해처리 더 늘려. 전투 준비 완료. 레어를 가나요? 전투 준비 완료. 나도 가스를 늦게 지었다란 자체가. 어, 히드라를 더 뽑네요. 레어를 가나요, 그러면? 리버 나오면 일단 막거든요? 이거 치줘야겠다. 어, 이거 진짜 들어오겠다는 건데. 리얼인데. 진심인데. 근데 리버 전인데. 아, 진짜 한 번만 봐줘. 아, 진짜. 프로브 디펜스가 좋긴 한데. 아, 진짜. 와, 이게 뭔가 내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똥 같은 느낌이야. 어, 왜 자꾸 들어와. 아이씨, 잠깐만. 아, 지금 기다려봐. 아,
막으면 돼, 막. 가자. 가자. 아, 나온다. 자, 이거 잡으면 나갈 수 있거든, 사내바? 나가지 않을까요? 이마. 나가지, 진짜. 나 진짜 급한데. 아, 씨. 어떻게 하냐? 안 나가려나? 아, 내 똥 싸고 와도 이길 수 있을까? 아, 나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 어떡해. 아, 드론도 많이 없는데. 나 똥 싸러 갈 거면 최대한 피해를 주지 마. 아, 깜짝이야. 아, 너 어떡해! 아, 진짜! 트윈드라 댐이었어! 우리를 쓰면 나가요, 제발!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저 진짜 갔다 올게요, 여러분. 갔다 올 테니까! 좀만 봐주세요! 아, 잠깐, 아, 몰라! 가략은 파이팅, 키우, 키우.
아, 좋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기고 있어? 좋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제가 어떻게 다시. 아, 자원 다 깼잖아. 이거 뭐예요? 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기죠? 그냥 멀티를 안 했나? 아, 씨, 아, 배 아직도 아파. 나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봐. 아, 진짜 큰일 났어. 아, 씨, 크롬병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불안하네. 일단 어쨌든 이겨보겠습니다. 상대방 상태가 좋진 않은 것 같아. 확실한 거. 이건 좋지 않아요. 근데 나 끝날 수도 있다. 몇 분 쉬었어, 여러분들? 몇 분 쉬었지? 근데 신거 치고 이 정도 상황이면 나쁘지 않거든. 차라리 멀티도 없는데? 아, 괜찮은데? 12시 멀티 없잖아. 할만한데? 대변 토스 뭐야? 아직 똥마를. 아, 여기 아프대 대변 토스라니. 너무하잖아. 아, 진짜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5분이요? 옛날 5분 쉬고 이긴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관없어. 내가 잘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 없던 똥을 싸던 이기면 됩니다. 상대방 확실히 수비하고 있네요. 아, 12시 멀티 있네. 이러면 좀 불리하네. 대변 됐다. 여기 뭐 있는데? 봤는데? 야, 돈 많아서 좋다. 돈은 많았어. 딱 하나 문제 있어요. 문제 볼까요? 할게 뭐. 할 게 많은 게 문제.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박승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변대
나는 결국 이거 막히고 여기 깨지고 어 이거 이기겠는데? 할만한데? 약간 변태라고도 들리네요. 전 변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대변을 하고 온 건 맞는데 변태는 아니에요. 예. 할만하지 않냐? 12시 내가 지금 게임을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 유튜브 영상감이다. 유튜브 각 나왔다. 나 지금 공업 안 눌렀죠. 공일업인가? 아 이걸 잡네. 하지만 다 내렸죠? 됐죠? 실력차가 많이 났네. 다행이다. 어우씨. 실력차가 좀 안 났으면은 아 이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야 나 뭐하냐. 나 컨트롤 좀 해줘. 브라브라 하면서 온다고? 이걸 뚫는다고요? 이 캐논과 리버 바치인데? 이걸 뚫는다고? 와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 끝났네요. 이겼다. 가자. 후루루. 아 뭐야? 커질 뭐다? 게스랜디. 그 여러 개 잡는 거 보셨죠? H 컨트롤입니다. 이겼다. 오야 뭐야. 교신 시작 이루어진 것이야. 영역을 기다린다. 영역을 기다린다. 센터 뭐라고요? 뭐라고 해? 방금 뭐야? 뭐라고요? 내가 잘못 읽었나? 웃는 게 대변인시네요는 뭐야? 웃는 게 똥같으시네요라는 뜻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 참 천원 감사합니다. 발로다 못 자르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못 자르나? 정용현님 후원 6,900원 감사합니다. 대변 토스 클라쥬. 아 용현님 감사합니다. 대변 대변 토스라니. 아니 진짜 배 아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지금 소통 싸고 싶어 미치겠어. 방염 걸렸나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간님 고마워요. 아 참. 근데 진짜 배 아파. 진짜 거짓말. 미치겠어. 아 나 지금 크롬병 그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무섭네. 근데 그 느낌은 아니고 크롬병 걸릴 때는 그러니까 크롬병으로 그 뭐 염증 뭐 그 크롬병 재발하는 거랑 느낌 좀 달라. 지금 그냥 설사만 나오는 느낌이라. 아 너무 힘드네. 뭔지 몰라 힘드네. 하여튼 6974원 감사합니다. 센터 멀티는 제가
뭐야 리볼 갔다가 죽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견제만 이렇게 넣고요. 그 사람은 데뷔를 안 하냐? 하여튼 이렇게만 하고 양 사이드 멀티를 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약간 군자 미발 프로토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다. 빠르까지 좀 세게 오네요. 이거는 어디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왔네. 중요한 것보다 다크섬 안에 들어갈 리본은 잡을 수가 없다 히드라로. 세네마 저그 유저 맞아? 어디다 다크섬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멀티 두 개 생겼고 사내방은 멀티 하나고 자 리버 공격할 수 있는 시점만 되면은 거의 뭐 압도를 할 수 있겠죠. 플레이그 맞은 순간부터는 스카웃이 항상 말했지만은 활동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큰 화력을 이전처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와, 억지로 뚫는 게임 억지로 하시네. 근데 스카웃은 숫자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아시죠? 그래야 가디언을 못 갑니다. 이 체제에서 가장 좀 제가 공중을 뺏기면 껄끄러운 게 가디언 디바로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스카웃이 있어야만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막 많이 몰아치는데 이거를 좀 턴을 끊으려면 제가 공격을 들어가야겠죠. 바크 같은 것도 가겠습니다. 네, 이것만 갈게요. 셔틀은 죽어도 되니까 리버로 그냥 멀티만 압박하자 라는 생각이었죠. 단독 리버랑 아 이렇게 오면 또 막히죠. 이건 뭐야 진짜. 경기 구성 봐라. 저 흑화를 왜 뽑는데. 굳이 럴커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럴커를 참 좋아하시네. 어 참 사내가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진영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결국에 후반을 가야 되는데 후반을 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사내가 양 사이드를 좀 먹어야 후반을 갈 수 있는 건데 못 먹으니까 후반을 못 가죠. 이겼다. 어, 손은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이거 잠깐만. 373인데 여러분들. VIP 어떻게 된 거지? 초반에 천 초반에 한 2000을 찍고 시작했나? 깜짝 놀랐다. 난 내 APM이 300이 넘는 줄 알았어. 나 똥 싸고 왔는데. 아니 똥 똥승은 뭐예요? 하여튼 1000원 감사합니다. 아 보자 이거.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못 참겠어서 뛰어갔거든요. 아 진짜. 아니 사실 초반에 천이 안 되네? APM을 후반까지 그러면 300이 넘었다라는 얘기잖아.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래서 이 쌍이드라덴으로 스피드업 바로 사정거리를 바로 찍어서 타이밍 러시 온 거거든요. 안바나 가스를 빨리 지었나 보다. 비슷하게 지었네. 투 가스를 바로 들어간 거네. 가스 늦게 지은 이유는
어쨌든 살림아 공격을 했고 저는 어영부여 막았어. 이렇게 프롭으로 비벼야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토스 유저분들이 이 히드라 땡이들 어떻게 막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드라로 예 뭐야 프롭으로 히드라 비벼줘야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그냥 캐온데 히드라면 히드라 이겨서 웬만해서 뚫려요. 그래서 저 프로브까지 잡아줘야 돼. 사실 AP 400이 넘네요 계속. 아니 엄청 못하는 사람이 아니네. 아니 손만 빠른 분인가? 뭐 한거지? 그 손으로 뭐 한거죠? 심지어 이 해처리까지 넓게 지은 것 같은데요. 자, 언제 똥을 싸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스카웃으로 견제를 한 다음에 싸러 갔거든요 제가. 자, 스카웃 왔고 스카웃으로 견제를 넣어줬고요. 여기서 드론 닫았고, 아 지금 좀 배가 아프긴 한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예. 물이 이상한가? 물 먹고 나서 배가 아픈데. 여기서 똥을 싸러 갔어. AP에 급격히 떨어지죠. 11분 30초쯤에 갔네요. 예. 11분 30초쯤에 갔어요. APM 막 떨어지는 거. 자, 리버 어쨌든 정용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대변 토스 vs F400 저그 어때요? 아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제목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상대가 APM 진짜 빠르네? 뭐야? 진짜 뭐야? 네. 아 사람 이러고 아 내가 똥 싸러 갔을 때 APM 15 봐봐. 내가 똥 싸러 갔을 때 상대방이 수비만 했네요. 아 병력 계속 찍으면서 수비만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유리해지려면 멀티를 하면 유리해지는데, 아니면 혹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공격을 오던가. 상대방 수비를 해가지고 허허 이제 11분 30초에 갔거든요. 3분 지났고요. 예. 여기 다케 때쯤에 왔는데 11분에 갔으니까 4분 지났고 아 입구 쪽을 막아놨네. APM 0이야 저 5분 지났어. 5분 지났네. 5분 넘었고 아 왔네요. 예 5분 딱 넘어서 왔네. 5분 몇십 초에 왔네요. 예 아 5분 쉬었어요. 5분 쉬었어. 쏟아낸 만큼 미네랄 모았다고. 어쨌든 난 사내방이 난 내가 무조건 질 줄 알았어. 본진 자원 떨어져서 멀티 없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멀티 다행히 풀업을 갖다 놓은 게 있어서 네 했죠. 네 다행히. 야 사내 손은 진짜 빠르네. 사내 APM 350 나왔어. 평균 APM이 370이라고? 이야 씨 미치겠네. 야, 스카우페이드를 아예 상대할 줄 모르시는 분 같아. 예. 나 12식 없는 줄 알았는데 12식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리하게 불리했어. 예. 근데 막 엄청 이기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계속 한 건데 이렇게 견제도 없고. 예. 12식 있다라는 거 봤고 그러면은 여기 있다라는 거 봤고 여기 깨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깼어요. 아 결국 어쨌든 깨면 되는 거거든요. 깼어요. 그리고 멀티 했어요. 예.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스카우피드나 뭐 커세어리버나 뭐 이런 그 디펜스형 프로토스 상대로는 똑같이 그냥 부유하게 가주는 게 상대 방법이거든요. 진짜 공격적으로 할 거면 진짜 확실하게 때려야 되는데 확실하게 때리진 못했어요. 사례만 결국엔 본인 멀티만 날아갔고요. 센터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은 좋았네요. 그리고 스카우 여기 있으니까 리버랑 저기 있으니까 뚫어보겠다였는데 못 뚫었고요. 오버워드 다 잡히죠. 신나가지고 스카우 컨트롤 하는 거. 인구수.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네 멀티를 가져갔고요 또. 네. 여기만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예. 네. 어째 사내바 멀티 깼고.
오버월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운영상 불량이 없고. 손은 진짜 빠르네요. 그니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저보다 손이 빠른 분이거든요.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되게 실속 없는 손놀림이라는 거죠. 네. 덕분에 드론은 다 잡히고요. 저 손 빠른 걸로 드론이라도 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또 다크스왑을 리버한테 써줘가지고 막혔죠 한 번에. 막혔잖아 너. 근데 돈은 많네. 결국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죠. 그니까 사내방이 센터에도 다 이제 투자했는데 안 됐고 12시 또 밀리면서 공격 왔던 건데 이제 템플러까지 나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나간 거죠. 이미 뭐 제가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뭐지? 아 손은 진짜 빠르시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겼네요. 예. 극적 극적.